일반적인 샤프처럼 보이지만 이 샤프 안에는 굉장한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는 기계식 샤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여러분 샤프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샤프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샤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프보다는 이제 볼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저는 지금도 샤프를 사용하고 있고 그림 그림답시고 한때는 미술용 연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기부도 하고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샤프입니다. 일반적인 샤프처럼 보이지만 이 샤프 안에는 굉장한 기술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노트에 일반적인 샤프처럼 사용할 수 있고 사실 뭐 일반적인 샤프와는 다를 바 없죠. 하지만 이 샤프의 진짜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샤프를 살짝 눕혀서 사용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펜을 사용할 때에는 직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 눕혀서 편안한 자세로 글을 쓰죠.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또 힘을 줘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일반적인 샤프는 그냥 부러집니다. 하지만 이 샤프는 이런 식으로 약간 눕혀서 사용하고 약간 힘을 주게 되면 샤프 안에 있는 가드가 나와서 이 가드가 샤프심을 보호해줘서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런 기계적인 작동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샤프심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부러지지 않고 힘을 줘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샤프를 열어서 한번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샤프의 앞쪽 부분과 본체가 있습니다. 이 본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샤프 앞쪽 부분과 이 뒤쪽 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샤프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델가드 샤프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스프링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이 샤프와 분리한 이 앞쪽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쪽 부분은 앞에 가드가 있고 가드를 약간 빼보면 이렇게 살짝 나옵니다. 직각으로 나오진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앞쪽 부분 안에도 가드 위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본체의 스프링과 이 앞에 있는 가드의 스프링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앞에 샤프심을 부러지지 않게 도와주게 됩니다. 앞쪽 부분 스프링과 가드에 있는 스프링 이 두 가지 스프링으로 인해 샤프심이 부러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스프링이 압력을 흡수해주는 거예요. 이 샤프 안에 과학이 들어있네요. 하지만 이 스프링이 보호해주는 각도도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필기할 때 사용할 때의 그 각도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기울여서 사용한다거나 가드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부러지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기할 때에는 가드가 내려와주기 때문에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샤프로 힘줘서 써본 적은 없었는데 샤프로는 가능하죠. 델가드 샤프는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 번쯤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거든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